네, 사계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영접합니다. 다금바리. 사계리 오면 제주의 자랑 다금바리를 먹어야죠.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. 그 말로만 들었던 다금바리의 명인. 그러면 본격적으로 얼른 주세요, 주세요. 네, 본격적으로 먹어야죠. 예. 네. 이거를 네. 일단은 양파를 좀 아, 갖다 놓으세요. 아, 사장님만의 조금. 이 회와 정말 어울린다는. 아우, 우리 귀하다는 걸 한 세 점씩. 어이구, 벌써 24,000원이네. 아, 세 점에 24,000원. 와, 돈이 아깝잖아요. 한 입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. 특히 명인만의 전매 특허, 요 특수 부위를 빼놓을 순 없죠.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? 전 지금 다금바리의 입술을 먹었습니다. 첫사랑과의 첫 키스의 맛? 셰프님의 다금바리 기술은 유일무이합니다. 고로 그 맛도 유일무이하다는 거. 비리다? 일도 없어요. 돼지 껍데기 씹는 것보다 훨씬 쫄깃한 맛. 그냥 이건 젤리 먹는 것 같아, 젤리. 제주 다금바리,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. 쳐다도 보지 않았던 부위가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? 어? 돼지머리 먹을 때 그 귀 부분 있죠? 돼지머리의 그 느낌, 씹는 느낌이 와우! 근육과 기름으로 촘촘하게 짜인 살결. 우와, 투명하도다. 우와, 탱글하도다. 야, 이거 식감 없어요. 쫄깃쫄깃함도 있고 적당한 기름기에 고소함이 나오면서 와우. 드디어 어진탕이 나왔습니다.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어진탕. 다금바리 한 마리 푹 꼬아 만든 최고의 한 그릇. 여러분, 곰탕 아닙니다. 다금바리로 우린 보양식입니다. 머리부터 뼈, 꼬리까지 전부 다 뿌리셔서 다금바리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이 안에다가 농축해서 넣은 어진탕. 정말 옆에 바다가, 사계 바다가 쫙 보이고 산방산이 옆에 병풍처럼 탁하니 서 있고 이런 데서 먹는 다금바리 회.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.